사이 몇 개세요? 언제 타고? 왜 이러고 다녀? 여러분 안녕하세요. 동묘입니다, 동묘. 오늘 여기 또 제가 명품 쇼핑을 좀 하려고 10만 원 갖고 왔는데 10만 원이 굉장히 많이 갖고 온 거거든. 여기 근처에 살았었어요, 내가. 아, 목걸이 사장님 금이에요? 금? 제가 금 살 돈은 없어가지고 돈 없다 그러니까 얼른 가라 그러더라고요. 와, 왜 이렇게 사람 많이 왔어? 복잡한데 한 4명 가 집에. 아, 여기 있습니다. 제가 돈을 좀 20만 원 뽑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뭘 살 거냐면은 캠핑을 요즘에 또 시작했잖아요. 나이프 그리고 이런 모자, 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. 그리고 가방, 가방 사실 아까 하나 봤어 내가 저쪽에서. 2만 원 부르시더라고. 보통 여기 오면은 건너서 여기부터 이렇게 시작하시면은 한 3시간 걸립니다. 가시죠. 저 옛날에 여기 막 혼자 오고 그랬어요. 할 거 없으면 여기서 혼자 구경하고 평일에도. 여기 얼마 만에 온 거예요? 여기 지금 한 4, 5년 된 거 같아요. 오늘 뭐 타고 온 거예요? 오늘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. 왜냐면 여기 주차하기가 조금 힘들고. 되게 지하철 잘 타는데요? 아, 이런 데 보면 왠지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. 아. 약간 흔들거려. 근데 또 이게 첫 번째에서 사면 안 돼. 진구. 퉁퉁이. 이시리.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, 여러분? 저기로 가도 되지만은 보통 일로 들어가거든요. 이런 데를 막 뒤져봐야 뭘 고를 수가 있는데 저는 뒤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. 눈에 띄는 애들 위주로. 이런 매장에 한번 들어가 볼까? 아, 락밴드 티셔츠가 또. 아, 힙합니다. 와, 이거 권상우 형 모자 아니야? 어휴, 근데 이쁜 거 같은데? 아니야? 이런 거 제가 사는 거죠, 혼자 오면. 집에 와서 후회하고. 아, 본더치라 하면 또 우리가. 제가 05학번이거든요. 그때 진짜 유행했었거든요, 본더치가. 오! 굉장히 힙합니다. 사장님, 이 가게에서 뭐가 제일 핫한가요? 제일 핫한 거예요? 사장님 보십시오. 와, 제일 이쁘고 잘 나가는 거는 이 사람들이 다 입고 있다? 진짜 핫한 게 일단은 웜업 종류가 있어요. 웜업이 뭐야? 여기가 웜업인데 안에 후드를 입고 네. 뭐 취향에 따라서 그냥 이것만 입으셔도 되고 후드티. 와, 이거 옛날 우리 아버지가 아, 이게 뭔가 눈에 딱 들어오는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데. 아, 여기 좀 뭔가 사장님 여기 찍어도 돼요? 이거 그거 아니야 옛날에? 건축학개론의 정석이 형이 입고 나왔던 거? 아, 요즘 그러니까 이게 유행인가 봐. MZ 세대들은 더 예쁜 걸 찾았어요. 엠제트 세대가 되려면 이런 거 입어줘야 돼. 오, 이거 예쁜데요? 후드티 입고 그 위에다가 바람막이 대는 걸 많이 들고. 아, 진짜 그거 입으면 이제 엠제트? 그렇죠. 사장님 몇이세요? 제가 28. 거짓말? 엠제트라고? 왜 이러고 다니? 아무튼 저 이거 득템한 것 같아요, 진짜로. 아, 확실히 이런 데 오니까 좋아. 주말에 오는 게 좋긴 해. 그쵸, 주말이 또 그거잖아요. 새로운 옷들이 많이 다녀서. 아, 너무 마음에 들어. 제가 나중에 여기다 안에 후드티 입고 한번 나타나 볼게. 과연 그게 맞나 안 맞나. 아우, 배고파. 저기 앞에 가면 토스트 이런 거 팔거든요. 여기 토스트 드실래요, 여러분? 세 개? 네 개? 네 개. 네 개 주세요.
선호한 쪽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맛있어요. 그만 먹고 움직여. 와, 이거. 와. 구멍만 없었어도. 접시로 썼을 텐데. 너무 예쁜데? 그래도 요즘에는 조금 괜찮은 옷들을 모아서 파니까 가격이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좀 찾기는 쉬워졌네. 옛날에 이런 아주머니들은 잘 몰랐거든, 이러고 갈 때. 어? 만 원? 막 이랬어. 근데 제가 집에 이런 게 여섯 개 정도 있어요. 여기 좀 가면은 이제 군용품 파는 곳도 있어요. 어? 군용품. 지문수 씨를. 이 지문수 씨의 더블백이네요. 안녕하세요. 바지 보러 가세요. 진짜 바지? 어, 나 여시, 여시 닮았어. 그 힙합한. 그 누구지? 누구요? 일본 맞춰. 오. 저스티스. 아, 이게 최근에 한번 들었긴 했었어요. 저스티스. 와우. 근데 저희 많이 있어요. 안 맞아. 네, 맞아요? 형님 맞아 써봐요. 우리 저스티스 씨가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. 이거 진짜 무겁기도 한데 이거 진짜 요즘에 쇼라인 많이 나오잖아요. 가장 힘든 시간이야. 괜찮은데? 이렇게 나도 좋은데? 어우! 한 5kg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거, 이거 느낌 있다. 이쁘죠? 이거 입어 입고 다녀도 되겠는데? 잘 입어질까? 약간 요즘 나온 가죽이 안 어울려. 원래 가죽 자켓을 원래 좋아해요? 엄청 좋아합니다. 어? 여기 있는데? 어, 마치 이만 없어. 친구들 손 없으니까. 이거 어때? 저스티스 이거 안 돼? 저스티스 이거 얼마예요? 7만 원? 8만 원? 오. 그러면은? 오, 이거 괜찮은데? 유튜브예요? 네. 아. 내 유튜브. 아, 저 구독할게요. 구독을 아직 안 했네, 이 사람이. 아, 아직. 아, 됐어, 됐어, 됐어. 하자, 하자. 일단 상의 패스. 아, 패스요? 네. 저스티스, 나 겨울에 또 올게요. 네. 네. 아이고, 허리야. 이제는 허리가 아프네요. 여긴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어디 앉을 곳이 없어요. 오? 아, 이것도 너무 서류 가방의 느낌이. 아까 제가 봐놓은 가방이 있어요. 가방 사실 아까 하나 봤어, 내가 저쪽에. 2만 원 부르시더라고. 사연 얼마예요? 아까 2만 원이라고 하셨는데. 지금 가격이 달라요, 서로. 아저씨가 아저씨 물건이 아닌데. 25,000원. 수고하세요. 아까 살 걸 그랬어. 여기도 맛집이 있는데. 진우야, 여기 동묘에 어디 맛집 있지 않았냐? 뭐 칼국수였나? 저 그 동묘 옆 쪽은 아니고 그거 통과해가지고 청계천 건너 지나가야 돼요. 동묘에서 샀어요. 아, 이거 이쁘지 않아? 오, 잘 먹네. 사장님, 칼국수 6개 주세요. 네. 이 칼국수 집은 송진우. 칼국수만 먹으러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. 맨날. 그 친구의 소개로 받고 왔습니다. 맨 처음에는 그냥 기본 간이 돼 있어서 드셔보시고요. 저거 얼큰후추. 아니면 이거, 노란색. 노란색. 아. 거기 매운 것 오, 맛있다. 얼큰 후추? 너무 맛있는데?
내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칼국수. 와, 진우야. 대박인데, 이거? 그러니까. 그리고 그 칼국수 끈적끈적함이 없어. 그치? 홍진우 씨는 어떻게 이런 데를 잘하는 거지? 걔는 칼국수 유튜브를 해. 오늘 산 건 다 마음에 들어요? 너무 마음에 들어. 최고야. 빨리 안에 후드티를 입어보고 싶어. 감사합니다. 이모님이 서비스로 칼국수 더 주셔서 거의 두 공기 여기까지 찼어. 오늘은 굉장히 만족스럽고 동료 오랜만에 와서 되게 즐거웠고 댓글에 여러분 제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좀 많이 남겨주십시오. 이것저것 다 해볼 생각이니까 많이들 아이디어를 남겨주세요. 시베기들 안녕. 앞을 보고 가야지. 잘 계십니다. 기안84.